얘가? 솜사게 솜사. 말을 해야지, 말을. 뿅! 나타났습니다. 어, 말을 해야지. 아, 얘가? 아, 지켜만 보고 소, 있어. 솜사게요, 솜사. 이게, 그, 이제 오늘 들렸던 그 배양실에서 이렇게 급외친으로 한 번, 두 번, 세 번, 하던 거를 제가 특별히 주신 거예요? 뭐? 뺏어왔어요? 어? 그 표현이 어? 살짝 비슷한 거지. 그래요? 사실은 이제 그거... 오늘 간대는 영상도 잘 이렇게 찍는 거 불편해하시고 그러는데 또 내가 또 우리 고객을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. 그래야 이렇게 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. 이렇게 속세에 묻혀 계신 분인데 아무튼 블루사파이어가 아 얘가 그 아스코산다라든가 반다 쪽하고 허접난하고 교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. 뉴 블루 사파이어 얘가 25,000원. 블루 사파이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15,000원이요. 15,000원. 아, 15,000원. 네. 얘는 밖에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 애들은 좀 더 가지가 있는 애들은 좀 더 폈습니다. 얘네들은 18,000원. 블루 사파이어 여러분들 뉴 블루 사파이어. 네.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얘가 그 입성이 예, 이렇게 가늘고 아, 반다 쪽이다 이렇게 얘가 꽃도 작고 그다음에, 예, 예. 그다음에 얘는 그래도 그 미니 퍼플 향기 있는 카틀레아 자 얘가 원래 대륜인데 이름이 미니 퍼플이라고 붙은 거죠? 예, 예. 아무튼 좀 더 커야 대륜 되는 거고 사실 송이도 좀 많이 달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, 솔직히 살짝 그 뿌리 생육이 아주 왕성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요거는 15,000원씩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네, 나왔네요.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엔젤이라고 우리가 아, 그 했었던 품종보다 얘가 꽃은 꽃은 교배치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. 갖다주세요. 네. 더 같은 것 같은데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? 그 이렇게 좀 더 미니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발부가 조금 더 길어요, 근데. 자, 랄라. 엔젤 송 랄라. 얘도 향기가 있습니다. 블루 사파이어만 말고는 향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. 얘는 향기가 없어요. 블루 사파이어. 아, 블루 사파이어는 향기 없죠. 뉴 블루 사파이어. 예, 예. 그 향기가 있으면, 15,000원, 20,000원 안 됩니다. 그래서, 11,000원은 외대도 있고, 허접을 좀 몇 가지 게 있는데, 그는 영상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, PD가 나중에 보여주든. 아무튼 오늘은, 11,000원 이렇게 예,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11,000원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여기 엔젤 가져왔어요. 자 이렇게 꽃 없는 거 그냥 가져오란 얘긴데 또 꽃 있는 걸 자, 찾아왔어요. 이거는, 자 이게 두 가지 엔젤을 비교하시면은 꽃은 비슷하지만 자 이것도 이제 그 서산에서 어제 새로 가져온 건데 얘는 좀 더 훨씬 발부가 두툼하고 미니 타입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얘는 라라입니다. 라라. 라라랜드 사촌인가? 라라라라. 아, 이거 만천홍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됐든 올 추석에는 저도 살짝 기대가 되는데 좀 사람들이 이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접종하신 분들 예, 많은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2차 접종 내일 모레 곧 하는데 그 이렇게 2차 접종까지 하면은 가족들이 그나마 이번 추석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저희 형님들도 다 맞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냥 이런 화분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화분 뭐 사각 화분이어도 뭐 괜찮습니다. 사각 화분이면은 뭐 네 개 넣든 세 개 넣든 기왕이면 홀수가 좋고요. 그 다음에 만천홍을 이렇게 예, 지금 이 정도면은 뭐 꽃 뭐 한 없이 봅니다 여러분들 원 없이 그래서 만천홍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죠 애들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그죠 아 목욕탕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목욕탕에 갖다 놔도 대신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자 얘는 좀 키가 똑같은 만원짜리라도 얘는 키가 좀 작고 얘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, 이제 손님들을 이제 맞이하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자 그냥 이렇게 세 개 정도 놓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뒤에는 좀 더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. 이렇게 세 개 정도 놓는데
자, 얘는 키가 크기 때문에, 조금 외세해 보입니다. 그래서 키가 좀 큰 애는 한 5개 정도. 5개 정도를 여기서 한번. 아, 지금 멋있는데, 왜? 아, 요것도 멋있지만, 3개보다는 5개. 5개가 더 멋있어요.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. 아, 마님 그거 말고요. 얘, 쟤는 키 작은 애는 3개만이었어도 되고, 얘는 5개는 좀 키 큰 애들. 큰 애들로 이렇게 5개를 그냥 놓으면은, 뭐, 분갈이고 뭐고 없이 놓으면 된다. 그죠? 이렇게. 이렇게. 지주요, 지주. 그 다음에 지주. 지주. 아무거나 주시면 되죠. 지주 안 주셔도 돼, 그냥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댁에 있는 헌합은 쓰시고, 하나에 10,000원씩이니까.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해 놓으시면 내년 설까지도 보셔, 잘하면. 잘하면 내년 설까지. 그 다음에 얘는 화분이 커서 7개도 들어가네. 7개도 한번 넣어볼게요. 자. 어우, 7개면 이거 이제 10만원 된 거예요? 예. 아무튼, 아니, 여러분들은 화분 하니까, 그리고, 꽃이, 가지도 있고 많으니까, 여러분들이, 괜찮습니다. 합식하시면 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주셔야 돼요? 예, 이렇게 합식한 거는 안 마르고, 합식했었을 때, 여러분들이. 자, 어찌됐든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이 됐든 형님이 형제간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정말 1년 넘게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올 추석에는 가족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꽃이 하나 거실에 있으면 아 이거는 아 추석이라고 어머님 없는 꽃 이거 갖다 놨네 이 말 한마디 누군가는 하잖아요. 가족끼리. 아니 생전 꽃 안 사더니 추석이라고 어머니 꽃 사셨어? 이 말 한마디 해도 응 그래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생전 저희도 청소 안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특별 청소 하듯이 대청소 하듯이 추석 때 손님이 오면은 이 손님이 꼭 외부가 아니라 가족이 그죠? 가족이 만나더라도 이렇게 꽃이 하나 있어서 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환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만천홍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고 사실은 그 이제 추석 때가 이제 다가오면은 꽃값들이 어찌됐든 좀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닥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은 단가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한 템포 빨리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쪽 뒤에 PD님이 끝나고 이제 그냥 몇 판 정도는 허접을 좀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씩은 갖다 놨어요. 근데 어찌됐든 추석이 예년보다 조금 빨라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그 고양시에 가가지고 그 한차 반 그러니까 많은 양을 확보를 했어요. 왜? 여러분들도 추석을 준비해야지 되고 저도 추석을 준비해야지 되겠지.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호접란을 합식하는 거는 추석 때 남들한테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의미이고 근데 얘가 어디 그 구석에 이렇게 그 베란다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취미오네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아 저거는 어머님이 취미로 기르시는구나 라고 그잖아요. 베란다에 꽃이 많이 있으면 아 예쁘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느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얘기는 아 저거는 손님 오라고 손님 맞이용으로 이렇게 나름 준비를 했구나 이런 표시가 난다 이거죠. 그래서 합식을 하실 때 분을 그죠 비닐 포트를 제거하지 않는다 그죠. 첫 번째 두 번째 물은 합식한 거는 올 일에 충분히 주면 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
세 번째, 꽃이 지면은, 꽃이 지면은, 꽃을 다 봤다. 이거 원 없이 보실 겁니다. 꽃이 지면은, 어떻게 해요? 개별 포트 관리를 한다. 그때는 개별 포트 한 개 한 개 빼서, 그대로 빼서 이거를 포대를 자르고 이웃집에 한번 주든지, 안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한번 꽃을 한번 더 보시든지, 그죠? 근데 그거는 하는 방식이 있지만 그게 꼭 권장사항은 아니라 얘기했죠. 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지금은 뿌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만 얘를 다 오랫동안 피우려고 그러면 지치거든요.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꽃이 지면은 개별 포트를 관리해서 실내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또 회복을 한 다음에 봄에 3-4월경에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또 베란다 나가면은 꽃이 또 핀다. 그러면은 1년에 어찌됐든 우리나라 기후 조건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꽃이 펴요. 근데 얼떨결에 하다 보면 1년 내내 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조금 식물 복지 개념에서는 꽃이 계속해서 피어 있으면 안 된다. 안 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 뭐 비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오랫동안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화분을 제거하지 않아야지 돼요.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하셔야 돼요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. 이 상태로 2년, 3년, 5년을 길러도 괜찮다. 그거를 꼭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뿌리를 건드리는 것보다 안 건드리는 게 외래. 외떡잎 식물은 요거 호접은 위로만 이렇게 그 쌓을 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석 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번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추석이 올까봐 미리 이렇게 좀 물건들을 그 올려드렸는데 그러함에도 좀 밀려요. 그래서 9월 14일까지 추석을 그 상품을 배송을 완료하라고 하니까 이 꽃은 또 신선식품이라서 이길 배송이 안 되니까 14일까지 하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불과 이제는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초에 해서 추석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될 물건들은 조금 빨리 소개하고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좋아서 하나 두 개 보는 취미원회용과 그다음에 손님 맞이용 아니면 어디 개업식용 이렇게 꽃을 했었을 때는 그 모아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. 그리고 이것도 식탁이라든가 어디 거실이라든가 이렇게 이쁜 화분 동양란 화분 하나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이것도 이렇게 어디다가 쏙 집어넣어서 이런 건 좀 이제 잘라내면 되죠. 집어넣어서 어디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좀 다르죠. 이게 베란다에 있다 그러면은 취미원회용으로 취미원회를 이렇게 꽃을 기르시는구나 하지만 얘가 실내로 사람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식탁에 있다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머그잔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으시면 좋겠다. 오늘은 허접란을 합식하는 것도 괜찮겠다. 명절을 우리 그 허접란과 함께 가족들을 간만에 만나는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. 허접란 명절 하니까 생각나는데 허접란은 쉽게 이걸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거 영상으로 잘 안 보이잖아. 어떻게 놓으면 되냐면은 사과배 놓듯이 놓으면은 그렇게 동글게 놓으면은 잘 들어가니까. 네,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저희가 친환경 완충제 황금호접 이렇게 좀 비싼 아이들 하는 이제 완충제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그죠? 여러분들을 이렇게 쌓아서 어떻게 그대로 화분에 넣으면 그대로 뭐 화분에다 놓는다든가 그죠? 아무튼 색지든가 아무튼 이런 연출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월농부였습니다. 뿅! (11,000홍이) 단독으로 사실 거면은 키 작은 것들도 괜찮고요.
아니면은 이제 키 큰 것들은 합식용으로 많이 하시고, 키 큰 거가 작은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, 저는. 아니요, 작은 것들이 오래 가, 꽃이. 아니, 큰 것도 오래 가지. 작다, 작은 거랑 큰 거랑은 상관이 없죠. 얘 미니 스트라이프랑. 전박이. 얘는 전박이네요. 블랙잭이 아니네요. 얘는 뭐였죠? 얘가 리틀잼이고, 제가 썬뷰티. 그리고 미니 애들이. 그리고 얘는 지금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니? 얘가 지금 골드, 미니 골드 같거든요? 이렇게 있으니까 11,000원도 여기 조금 더 있고. 어우, 여기 지금? 아, 얘 주피터래. 아,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. 주피터도 키가 작아가지고 키우기 좋네요. 얘는 이제 플라밍고, 그때 꽃 폈던 거가 아직도 그대로 펴있어요. 이거 언제 꽃 피냐고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, 이제 슬슬 꽃대가 올라온 애들이 한두 개씩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잘 키워서 겨울에 플라밍고 꽃을 누가 많이 다나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영상에 소개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따로 문의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. 고맙습니다. 뿅.